있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선생님들 지난번에 쇠망치 혹시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쇠망치 있으신 분들은 얘를 여기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줘요. 자, 이렇게 쳐주는 이유. 얘 쳐주는 이유. 자, 특히나 얘가 가죽이 몰랑몰랑할 때는 요 동그란 요 부분이 여기에 콱 쳐주면 찍히겠죠. 찍히면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비스듬히 들고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들으셔야 돼. 그리고 옆에서 대각선으로 쳐준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쳐주면 얘 기능은요. 여기가 매끈해져요, 우선. 여기 매끈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점. 실이 구멍에 자기 자리로 찾아가요. 자리가 예쁘게 찾아가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나온다는. 자, 그래서 망치질 해줬어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 여기 옆면 보니까 어때요? 지난번 제가 사포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확인하셨죠? 자, 문자에 제가 사포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사포를요, 여기 단차가 지금 안 예뻐요. 선생님, 두 장이네? 라고 보이죠? 두 장이네 라고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옆면에 너무 많이 단차가 안 맞으면 지난번 키홀더 할 때처럼 살짝 썰어내셔도 괜찮아요. 너무 안 맞는 부위, 모서리 이런 데 너무 안 맞는 부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칼을 수직으로 놓고 이렇게 썰어내다시피 하시면서 얘를 썰어내주고, 그리고 나서 두 장이 있는 부분, 자, 가죽이 두 장인 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요. 한 장처럼 보이게 하기. 자, 아셨죠? 한 장처럼 보이게 사포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뿌얘지면서 이제 한 장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죠? 사포를. 사포 요런 것도 있고요, 선생님. 안 그러면 종이 사포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요렇게 종이 사포. 종이 사포는요, 여기 잘라가지고 얘를 그냥 요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끼셔야 될 것 같은데? 손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끼셔서 이걸로 문질러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사포. 자, 요거 사포로, 나 사포 준비 못했어요 하시는 분, 칼로 썰어낼 만큼 썰어내세요. 썰어내시고, 자, 사포 해주시고, 자, 나는 한 장만큼 된 것 같아요 하신 분들, 사포질 열심히 하시고 한 장만큼 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동그라미 올려주시면 돼요. 나는 사포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한 장처럼만 어느 정도만 되면 돼요. 자, 가루 부실부실 올라온 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 싹 없어져요. 깨끗하게 탁탁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기. 깨끗하게 이 단면이 저는 한 장처럼 보여요. 그죠? 단면이 여기는 그냥 보면 두 장처럼 보입니다. 선생님 두 장처럼 이렇게 두 장처럼 보여요. 근데 사포로 밀어놨더니 허옇기는 하지만 한 장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되게 양쪽 다 바느질 한 부위는 한 장처럼 보이게 사포질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손톱 소재 할 때 사포 있죠? 그걸로도 괜찮아요. 손톱 소재 할 때 쓰는, 손톱에 네일아트 할 때 쓰는 사포, 그것도 괜찮아요. 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요게. 잡기가 편하니까. 근데 요거 선생님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일반적으로 프리마켓 같은 데 나가면 그 이런 마감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알고 안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알고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이거 보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쨌든 내가 알고 좋은 거를 안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마감은 신경 쓰셔야 돼. 그 엄청 비싼 에르메스나 이런 데 가방 백에도 보면 마감은 다 돼 있는데 걔네들이 열심히 예쁘게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마감을 안 해서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겠죠. 무조건 마감은 해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얘 몸값이 확 올라가요. 선생님 이거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보시면 아마 하고 인정하실 거예요. 선생님 얘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마감도 예쁘게 작업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포까지 다 하고 나면 한 장처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하시면, 그러면 얘 장판 옆에 놓고 이제 이런 거 가루 정리할게요. 가루 이거 가루 사포가루 이런 거 신문 위에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은 신문 그냥 잘 접으실게요. 접어가지고 이 사포가루가 이쪽 저쪽에 묻으면 안 돼요. 사포가루가 이쪽 저쪽에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쪽 줄 묻으면 다시 하얀 이 가루가 끈적끈적하게 붙으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해놓으신 분들은 뭘 준비하냐면요 염료 브라운 색깔 저는 이제 얘가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로 했기 때문에 브라운 색깔 염료를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티슈 한 장 끝을 접어요. 이렇게 또 접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토코널 그 다음에 요거 우드 슬리커인데 없으시면 제가 요 지난번 요거 네임펜이나 요 볼펜 끝도 괜찮다고 했었죠? 요렇게 요렇게만 준비해 놓을게요. 다 되시면 요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 다 되신 분들은 메시지창에 동그라미 한번 올려주세요. 양쪽에 단차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단차는 보여요. 자 그래서 통가죽에서는 지금 하는 방법으로 지난번처럼 토코널 마감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가죽은 아무리 문질러도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무 성분을 올리는 엣지코트 기림의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무 성분을 올리게 되는데 그 고무 성분은 영원하지 않다. 그죠? 영구적으로 갈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코널이랑 요 염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마감법 토코널 마감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계속 광이 더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손이라든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쓸리면서 계속 똑같이 그런 이제 이 마감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길들듯이 얘도 문지르면 길들듯이 얘도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떨어져 나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염료를 넣습니다, 선생님. 자, 염료를요. 요만큼 찍어서 옆면 토코널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염료를 넣어줬어요. 자 깨끗이 넣었죠? 자 그러면 염료 넣고 토코널 토코널을 조금 바닥에 자 뿌려놓으세요 선생님 바닥에 그래서 요거를요 염료 바른 데다가 자, 바른 데다가 마무리. 자, 저희 공방에서 배우는 거는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추가가 돼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방수 기능도 해주고, 요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토코널 마감법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코널 바르고 나면, 바로 크림 바르듯이, 토코널 발라주시고, 요 단면을, 가죽 단면을 문질러 주셔야 돼요. 자 나는 우드 슬리커 이런 거 나무로 된 거 없다 하시는 분은 요걸로 그죠? 볼펜으로 볼펜이나 뭐 매끈하면 괜찮아요 뭐든 동그라면 좋아요 자 매끈한 걸로 자 문질러 주면요 선생님 아까 단차 없이 삽포질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삽포질 잘 하시고 나면 충분히 요걸로만 살짝 문질러도 이 단면이 엄청 매끈해져요 선생님 광이 막 날 거예요 광이 아 예쁘게 광이 나네요 아 요걸로도 충분히 돼요 선생님 볼펜으로도 우드 슬리커는 조금 더 손이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드 슬리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도 예쁘게 잘 돼요 똑같아요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지금 똑같네요 자 했는데 너무 예쁘게 지금 완전 광나죠 선생님 제거 이렇게 광나게끔 자 광나게끔 하는데 내거는 했는데도 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좀 더 하세요 좀 더 하시고 더 문질러요 손에 힘 빼고 가죽을 호호 불어가면서 가죽이 얘가 단면이 말라야 돼요 마르면 마를수록 더 광이 나기 시작해요 마르는 부분을 계속 문질러주면 광이 더 나요 자 호호 불면서 그래서 모서리도 문지르고 뒷면도 뒤돌려서 모서리 문지르고 다시 윗면 문질러주고 마르면서 계속 광이 날 거예요 자 광이 납니다 아주 예쁘게 저는 그죠? 선생님 광 나는 거 보여요, 제 거? 자, 광이 납니다. 토코널로도 충분히 광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나 여기까지 됐다. 다음번. 자, 옆면 똑같아요, 선생님. 반대편도 준비된 티슈에 염료 묻혀서 발라주고요. 발라주고. 염료는 진하게 발라주는 게 훨씬 예뻐요. 희끗희끗하지 않게 바르셔야 돼. 이렇게 바르셔서 다시 이렇게 토코널 발라주고 싹싹 크림 바르듯이
싹싹. 자, 저는 토큰으로 이만큼 이제 흡수되게끔 좀 여러 번 발라줬어요, 저는. 대신에 문지를 때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우드 슬리커로 문지르시는데요. 뭐 우드 슬리커 없으신 분들, 우드로 된 스틱 없으신 분들은, 자, 손에 힘 빼고, 볼펜이나 매끈한 스틱으로 문질러주시면 돼요. 손에 힘 빼줘야 돼. 자, 4개의 가죽이 너무 젖잖아요? 여기 표면이 젖잖아요? 지금 아무리 문질러도 광이 안 나요. 호흡 부르시면서 하셔야 돼. 호흡 불면서. 손에 힘 빼고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손에 힘을 빼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광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면서 광이 난다고 했어요. 여러 번 손에 힘 빼고 문지르기. 저도 지금 광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광이 나요, 선생님. 벌써 요거만 요걸로 문질렀는데도 광이 나. 이게 아주 빠르게 마르면서 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이 벌써 납니다, 선생님. 제거 나는 거 보이죠, 선생님? 광이 나요. 자, 저는 우드 슬리커가 있으니 우드 슬리커로 한번더 문질러 볼게요. 엄청 빠르게. 저는 엄청 빠르게. 자, 이걸로도 하고 이걸로도 문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틱으로 모서리. 다시 모서리, 다시 표면, 모서리. 요거 중요해요, 선생님. 모서리.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만질 때 오돌토돌한 게 없거든요.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윗면도 문질러 주셔야 돼. 다음에 단면, 가죽 모서리, 모서리, 단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 주세요. 자, 제거 광이 납니다, 선생님. 광 나죠? 광 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우드 스틱이랑 이거 볼펜으로 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광 나는 건 똑같아. 얘로 한다고 해서 덜 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똑같으니까 손에 힘 빼시고. 자, 손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얘가 모서리를 더 열심히 문질러 주셔야 돼, 선생님들. 모서리. 손에 힘 있으신 분들은 모서리로 약간 얘네들이 누워요. 그래서 요거를 잘 문질러 주시면 광이 토코널만으로도 충분히 광이 납니다. 토코널로만으로도 충분히 광이 나요. 그죠? 자, 가죽이 요 표면이요. 마를 때까지는 문질러 주셔야지 이 변형이 없어요. 만약에 얘가 촉촉한 상태로 마감은 했지만 아직은 촉촉해. 근데 얘를 그냥 이제 다 광이 나니까 내려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서 얘가 다시 거칠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사포질 하셔가지고 다시 사포질 한번더 하세요. 살짝만 하셔도 돼. 그럴 때는 오돌토돌한 부분만 깎여나가면 되니까 살짝만 더 하셔서 거기다가 토코놀 발라서 아니 저기 염료 발라서 토코놀 한번 발라주고 거기다 우드 슬리커 한번더 하기.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져요. 원래 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져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네일 됐는데 아, 마감이 좀덜 예쁜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예뻤는데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해시는 거죠. 다시 한번 사포질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거 완전 단면이 그냥 한 장입니다. 가죽 단면이 한 장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나시면 지난번에 키홀더도 한번더 마감해 주시면 훨씬 예쁘게 될 거예요. 지난번 수업하셨던 키홀더, 그쵸? 자, 어떻게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선생님들. 예쁘게 지금 잘 됐거든요. 저도 너무 단단하고 예쁘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 되시면, 선생님 여기도 해주셔도 돼요. 토코널? 여기는 이제 염료 안 해도 되겠죠, 여기는. 토코널만 해가지고. 토코널만 해서 우드 슬리커나 스틱으로 문질러 주세요. 살짝만 문질러도 얘는 금방 매끈해져요. 얘는 두 장이 아니고 한 장이었었기 때문에 금방 매끈해져요. 광이 그냥 쫙쫙 나죠. 쫙쫙 나. 살짝만 문질러도 돼요. 토크놀만 해서. 아주 예쁘게. 제 것도 쌤 색깔 너무 예뻐요. 지금 색깔이 엄청 저도 연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만족이에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라데이션을 넣었고, 내가 좋아하는 무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바느질까지 내 손으로 손수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카드 지갑이 되는 거예요. 예쁘죠? 자.